왔다. 우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람봉어입니다. 올람봉어 지금 무안의 작은 천에 와 있는데요. 도착을 해보니까 이렇게 다 얼어 있어요. 전부 다 얼어 있습니다. 전부 다. 완전 꽁꽁 얼어 있어요. 아, 지금 다른 데도 계속 돌아다니고 해봤는데 전부 다 얼어 있는 건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옮기는 것보다 그냥 기다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한두 시간 후에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저희 구독자가 이쪽으로 한번 가보라고 알려 주셨는데 물골 자리를 찾으래요. 일단 낚싯대를 좀 피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찾아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포인트 알려주셨던 분이 오셨습니다. 저희 구독자분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밤에는 안 해보셨죠? 안 나와요. 하면 안 돼요? 딱 해 떨어지면. 네. 아웃인가요? 아웃. 죽어요. 저쪽으로 딱 걸쳐서 애가 안 비치면. 바로 끝나는 건가요? 네. 아, 그럼 낚시할 시간 별로 없네. 좋은 포인트도 알려주시고, 이거 얼렸지 않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좀 작지만. 이거 사용하세요. 사본 밑에 쪽으로 가셨던 거예요. 수비급 나왔어요, 다리에서. 여기 거의 남악이라. 네. 오! 내 일할 줄 알았다. 아니, 아니, 이거 바꾸셨잖아요. 예. 네. 쓰시는데 괜찮다고. 아휴, 얼음깨다가 찐이 다 빠져가지고. 힘들다. 힘들어. 낚싯대도 많이 못 피겠네. 원래 계획은 밤낚시까지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 구독자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밤엔 안 나온대요, 여기가. 그래서 한 5시 넘으면 대 접고 철수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5시까지, 4시 반이나 5시까지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진짜 실제적으로 낚시할 수 있는 시간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두 대만 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대는 그냥 이렇게 널어 놓고요. 얼음이 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좀 상당히 걸릴 것 같네요. 얼음이 녹는데. 물장아라도 있으면 좀 신고 들어가서 깨고 싶은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일단 두 대 펴놨으니까 두 대로 일단은 간단하게 좀 낚시를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얼음을 끼고 낚시를 해본 거는 처음 같아요. 겨울에도 낚시를 많이 해보긴 했는데 보통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에 만약에 사르림이 있어가지고 그런 데는 낚시를 해봤는데 이게 다 얼어가지고 두드러 깨가지고 낚시를 한 건 처음이네. 나름 재밌네요. 재밌어. 저 얼음밭 속에서 고기가 나올까도 궁금도 하고. 아, 근데 한 마리는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재밌을 것 같다. 이 빙판 위에 고기를 올려가지고 땡기는 맛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첫 입질을 받았는데 입질이 굉장히 지저분하네요. 얼음이 안 올 것 같은데요. 얼음을 더 깨봐야 될 것 같아요. 얼음을 깨자.
아, 지금 시간이요 2시 30분입니다 2시 30분 이제부터 낚시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부터 아이고 힘드네요. 이 얼음을 안 깼으면 아마 낚시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자, 낚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우와. 우와, 힘쓴 것 봐라. 우와. 오, 좋습니다. 나왔어요. 와, 힘 엄청 써버리네. 첫 수가 나왔습니다. 첫 수가 나왔어요. 한 8치, 9치 정도 되겠다. 와, 힘 겁나 써버리네. 힘 겁나게 쓰고 나왔습니다. 힘 겁나게 쓰고. 9치가 살짝 안 되네요. 26.5입니다. 26.5. 와, 간만에 손맛 봤네. 아, 좋아. 아, 좋다. 바로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겨라. 아우, 잘 간다. 지금 시간이요. 4시입니다, 4시. 4시가 되니까 옆에서 고기들이 이제 라이징을 하네요. 이제 곧 철수를 해야 되는데. 아, 근데 입질 진짜 없다. 이게 얼음이 녹으면 뭐가 있냐면요, 얼음이 녹아가면서 이게 수온이 더 떨어져요. 오르는 게 아니고. 입질이다 1번. 아, 입질이 굉장히 지저분해. 아우, 이게 안 나오네. 시간이 없다 고기들아. 왔다. 우와. 우와, 쇠 좋다. 우와, 쇠 좋다. 우와. 이야, 힘쓴 것 봐. 이리 와. 지느러미 걸려가지고. 어, 얘 월척 되겠다, 야. 월척이다, 월척. 월척입니다. 와, 방금 힘 엄청 쓰고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월척에서 살짝 빠집니다. 한 29.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와, 힘 엄청 써버리네, 이놈. 깜짝 놀랐어요. 허리급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오, 좋다. 좋아. 진짜 이 고풍어들 힘 엄청나게 써버리네요. 좋다. 바로 방생할게요. 잘 가라. 아우, 좋아. 야, 이쪽에 고기들이 힘이 좋다고 하더니 힘은 진짜 장난 아니네요. 입질이다. 어, 빠졌다. 어, 입질 들어오는데 이제. 아, 이제 시작인가 본데요. 입질이 들어오네. 아, 이놈들이 꼭 갈라고 하니까 또 입질을 해주네. 진짜. 아이고. 아, 그 힘 대박이다. 일반이 입질인데. 아, 떨어진다. 이게 뭐지, 자꾸? 탈친가? 아, 떨어졌어. 목줄이 나가버렸어. 이제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5시 정도가 됐는데요. 만약에 오늘 온도가 좀 더 높았더라면, 그리고 물이 얼지 않았더라면
더 좋은 조과를 보여드릴 수 있었을 텐데 오늘 그게 많이 좀 아쉽네요. 물이 얼어가지고 이제 이게 해동이 돼가니까 물색이 많이 맑아지면서 입질이 많이 죽었었어요. 죽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온이 조금 더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입질을 보기 시작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쉬워요. 좀 온도가 더 올라가면 이곳은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대로 마감하고요. 월남봉TV 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